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UAFX의 신작 애니그마틱 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AFX 컨트롤 앱을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AFX 모바일 앱을 통해 애니그마틱 파리의 모든 주요 컨트롤을 디테일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며 프리앰프 설정에서 아웃풋, 튜브 바이어스를 조정할 수도 있고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들과 오버드라이브 스페셜 에어가들이 만든 아티스트 프리셋도 살펴볼 수 있다. 오늘은 팩토리 프리셋 위주로 조금 사운드를 들어볼 거고 네네네. 아티스트 프리셋 몇 개 들어보고 이 안에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데 들어가서 몇 가지 사운드만 조금 만져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애니그마틱이랑 UAFX 컨트롤 앱, 그러니까 제 핸드폰을 연동을 시켜놨고요. 보시면은 팩토리 눌렀을 때 이렇게 팩토리 프리셋들이 나옵니다. 사운드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어우, 좋죠. 이게 저희끼리 만져서 만든 사운드도 워낙 훌륭했지만 확실히 이제 배운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차이가 뭐 조금 있긴 있네요. 정갈한 느낌이죠. 네. 다음 좋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게요. 90s 스카이라인 HRM. 좋습니다. 뿌앙뿌앙. 빅 클린 빅 캡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더티 스트랩. 오. 바로 영국이 되네. 이거는 진짜 요즘 그 정말 MG 밴드들이 그쵸? 좋아하는 톤이 아닐까. 클린 FET 클래식 TS. 좋네요. JBL 싱글 코일 클린. 네. 오.
나쁘네요. 팩토리 프리셋에서 한 가지 정도 더 들어볼게요. 미드 부스트 오디. 이거는 보나마사 소리가 나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다양한 많네요. 프리셋들.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각 별도로 이 플러그인으로 구입을 한다 했을 때 가격만 생각을 해도 이 이미 본전을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티스트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더블 D 드라이브. 더블 D. 좋습니다. 험블. 오. 하루 종일 치고 싶다. 어깨가 좋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더티.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풀탱크. 모든 UAFX의 이런 페달형 앰프들이 다 그렇지만 확실히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진짜로 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놀고 여기다 이제 좋아하는 사운드들을 이제 패브릿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무대에서도 간편하게 그죠.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UAFX 컨트롤 앱을 앱스토어에서 이 리뷰를 보니까 이 블루투스가 가끔 떨어진다. 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 이 잘 안 된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개선이 분명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정말 유명한 엔지니어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내는 사운드 자체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정말로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에디트로 들어가세요. 지금 보시면 요 정도만 들어볼게요. 프리앰프 부스트 를 지금 끈 상태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리셋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도 다 에디팅이 되기 때문에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들어있는 모든 프리셋들이 굉장히 정말로 양질의 프리셋들이 들어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만 사용을 했어도 충분히 멋진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만 UAFX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연주자들이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만져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은총 씨 말대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다른 콘텐츠에서 이 친구를 여러 가지 기타에 물려보면서 사운드 변화가 어떤지 뭐 이게 애니그마틱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드림 65라든지 뭐 다른 페달형 앰프들을 같이 물려서 사운드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